2억 모은 통장도 공개를 했는데 웬만한 식당 사장보다도 돈을 더잘 버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 어느 한 커뮤니티에 배달 대행으로 월 800만 원을 번다는 그런 인증 사진이 올라왔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난달이죠. 8월달 수입이 무려 820여만 원이에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은 다름 아닌 배달 경력 10년 차인 어느 한 청년입니다. 이분은 배달 관련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신데 사실 해당 커뮤니티 외에도 배달 대행 기사들의 수입 인증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증 사진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 배달 대행 기사들의 수입이 월 800만 원씩 되는 걸까요? 배달 대행이 한창 초창기였던 몇년전 일이에요. 워낙 하찮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었던 예전 중국집 배달원과 비슷하게 배달 대행 기사들을 하인 취급하고 뭐 그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심지어는 배달을 가면 여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고 대행 기사들의 반응을 찍어서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아예 배달 대행 기사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성추행을 유도한 꽃뱀이 적발된 또 있었고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집 배달 기사님들 돈잘 법니다. 웬만한 식당 하시는 분들보다 배달 많은 중국집 기사님들이 순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나가는 게 없기 때문이죠. 즉, 지출이 없어서예요. 모르고 무식한 꼰대들이 옛날 비행 청소년 철가방 생각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돈도 잘못 버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런 중국집 배달 기사님들이 진화한 게 배달 대행 기사죠. 한 집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배달을 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주문이 없는 중국집 기사들의 페이는 작아지지만 배달 대행 기사는 멀티이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의 페이를 받는 거죠. 예전 중국집 배달 시스템과도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요. 아주 체계적이죠. 초창기 때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배달 오류, 서비스 마인드로 인해서 고객 클레임이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해서 온라인에서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각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 뭐 일은 힘들고 돈은 안 되는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똑똑하고 돈잘 버는 배달 대행 기사들이 이런 글들에 발끈하면서 수입 인증 글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대행 기사도 돈잘 버네? 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됐어요. 아까 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은 배달 대행 기사들의 수입에 대해서 발끈해서 올린 사진은 아니지만 사진으로만 보면 정말 매달 800만 원을 버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아래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아서 그런 거고 8월 이전 수입을 보면 300만 원도 두 차례나 있고 그래요. 게시자분은 아주 솔직하게 800만 원만 번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역대 최고 수입이라는 표현을 써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 80건씩 하셨다고 했는데 하루 80건이면 정말 엄청난 거죠. 배달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건수인 걸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 대행 기사라고 다 월 800씩 벌거나 매달 500만 원씩 뭐 거뜬히 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분이 그 다음에 올린 글인데요. 바로 2억을 모은 인증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진인데요. 군 전역하고 방황을 하다가 집 한 채 사려고 시작한 배달 대행으로 2억을 모은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숨에 모은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이분의 엄청난 노력과 피와 땀의 결실이란 걸 말이죠. 하루 12시간, 주 6일, 한 달에 딱 두 번만 쉬면서 5년 정도 노력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반전은 이분은 회사원들을 보면 부럽다고 해요. 월 250만 원을 벌어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일에 지쳐 있다는 거겠죠.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요.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댓글들이 참 다양했는데요. 대부분이 배달 대행이 이렇게 많이 벌어? 뭐 회사 때려치우고 나도 배달이나 할까? 배달집 파는데 나보다 더 잘 버네? 이런 류였어요.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도 배달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나서 몸에 철심도 박아봤고 주위에 일하던 사람이 5명은 죽었다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참 쉽지 않죠. 이 배달 대행 기사들의 수입 인증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티를 떠들썩하게 달구면서 최근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나도 배달 대행이나 해야겠다 하고 선언하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 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가게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보다는 씽씽 달리면서 월 300만 원, 월 400만 원 버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이 게시자분도 얘기하고 댓글로도 여러 현직 대행기사분들이 밝혔지만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도 열심히 하면
300만 원은 번다고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열심히라는 단어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거겠죠. 식당도 열심히 하면 300은 벌지 않겠어요? 배달 대행기사들의 고초도 참 많은데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니 뭐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혹시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뭐 이를테면 손님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사장님과의 뭐 힘든 부분이라든지 말이에요. 아마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보다 배달 대행기사님들의 고충이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화끈하게 달군 배달 대행기사님의 수입 인증글을 토대로 그리 쉬운 직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뭐 어떤 직업이든 자영업이든 뭐 쉬운 건 없어요. 단지 내가 해본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더하면 눈 돌리는 다른 것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하니까 괜히 한눈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바로 경험해보는 건 좋아요. 그러다 적성에 맞는 것 같으면 뭐 전향해도 되겠죠. 경험해보지 않고 무작정 내리는 선택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배달대행 기사님들도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직업 특성상 신호위반은 부지기수고 다른 운전자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사회 이미지가 참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